호승이라는 인물은 도우의 어머니가 실종되면서 도우의 앞에 나타나게 되는 정체불명의 의문스러운 청년입니다. 영화 8호는 도우의 어머니가 실종되면서 도우와 관련된 세 인물 간의 일상의 파문과 숨막히는 서스펜스를 담은 히스테릭 심리 스릴러입니다. 8호에 출연한 배우라면 대답을 1순위로 꼽을 것 같기도 한데, 전라남도 곡성 그리고 강원도 화천에서 주로 고립된 생활을 했다 보니까 촬영이 없는 날 배우들끼리 동물원도 가고 레일바이크도 타러 갔던 기억이 되게 큰 것 같은데요. 작품에서 나오는 그런 기괴한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즐겁게 보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8호호라는 호수, 그리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분위기, 그리고 도우가 실제로 운영하는 그 모텔, 그런 로케이션들의 분위기가 아마도 스릴 포인트가 아닐까. 자주 나타났다가 자주 없어지는 호승 역할을 상상하시고 따라가다 보시면 아마도 스릴을 느끼시지 않을까.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